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헬스조선에서 여름철 갈증과 피로를 해소하는 열매 두 가지라는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갈증도 많이 느끼고 저 여름이 조금 곤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거 좋은 정보다 싶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일 것 같아요? 갈증 피로를 해소하는 열매 두 가지. 저거는 수박이 일단 첫째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오렌지, 토마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열매 산수유와 오미자를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나 봐요. 오늘 7월 29일이네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고 기운을 회복시키는 산수유와 오미자를 추천했다. 여러분 저는 산수유 열매로 또는 오미자 열매를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마시면 진짜 시원하죠. 아주 새콤하고 그죠? 아 이거 좋네. 이거 보니까 또 마시고 싶어지네요. 한번 마트 같은 데 가서 산수유 차라든지 이런 거 좀 있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고 피로하기 쉽다. 그렇죠. 이럴 땐 몸에 좋은 산수유와 오미자를 먹으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산수유와 오미자의 풍부한 게 사과산이래요. 사과산. 그 다음에 주석산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식물에 함유된 산성물질이라고 합니다. 좀 시큼시큼하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사과산이나 주석산. 그다음 비타민은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수유 특유의 시큼하고 떫은 맛을 내는 코르닌 성분. 이게 탄닌도 있나 보죠? 떫은 맛이 있으면. 어쨌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니까 좀 이렇게 진정작용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맥박과 혈압을 낮추고 소화를 촉진해서 몸을 편안하게 한다. 아 좋네. 자기 전에 한 잔 딱 마시면 좋겠네. 그다음에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 이거는 저거다. 우리 어머니께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그쵸? 그 다음에 또 오미자에는요, 쉬잔드린이라는 것과 고미신이라는 게 풍부하다는데,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 주의력과 운동 능력을 높인다. 이거는 산수유가 조금 진정작용이 있다면, 이거는 좀 집중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나 봐요. 그쵸? 좋다. 그다음에 폐, 심장, 또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기침이 나고, 입이 마를 때 먹으면 증상을 완화한다. 오, 이거 좋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소변이 셀 때 먹어도 좋다. 요실금 같은 거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네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불안하거나 라는 뜻이. 좋다. 그렇죠, 여러분. 여름에 딱이네요. 그죠? 진짜. 이거 되게 좋은 정보다. 그래서 산수유는 주로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술이나 차로 만들어서 마신다. 여름에는 말린 산수유로 가루를 만들어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말린 산수유를 파나요? 가루 같은 게 있나 보네.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진짜 요거트에 조금 넣으면 새콤 달콤해서 맛있을 것 같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오미자는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우려서 차로 마신다. 오미자 우린물을 얼리면 붉은 빛이 도는 샤버시 되는데 맛도 있고 색도 고와서 간식으로 먹기 좋다. 이거 어린애들 좋아하겠다. 붉은 빛이 도는 샤버시 아이스크림처럼 된다네요. 그죠? 야, 샤버시 된다고 하네요. 샤베트. 샤버시라고 하죠. 샤베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그죠? 이 샤버시라고 한 단어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랍의 단어예요. 아랍. 여러분, 우리 아랍, 오렌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오렌지? 오렌지도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 아랍어예요, 아랍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랍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셔벗. 뭐 그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거 굉장히 여름에 좀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